3월 9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 알고 계신가요?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지정된 날에만 공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. 공적 마스크는 지정된 요일에 살 수 있는데요. 출생연도 끝자리가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해당되는 요일이 있으면 두 개 구매 가능합니다.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1과 6은 월요일, 2와 7은 화요일, 3과 8은 수요일, 4와 9는 목요일, 5와 0은 금요일에 살 수 있습니다. 주중에 구매하지 못했다면 토요일,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1인 2매 구매 가능하고 평일에 구매했다면 주말엔 당연히 재구매는 어렵겠죠? 이번 주에 구매를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진 않습니다. 그러니 꼭 해당 주에 구매하는 게 좋겠죠.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청소년증 중 하나는 꼭 챙겨야 해요. 구매를 하기 힘든 어린이나 어르신,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, 장애인 등록 소지자는 대신 구매할 수 있습니다. 공적 마스크 구매 어렵지 않습니다.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준비물과 요일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.